자, 중거리를 찾은 척하면서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이번엔 측면. 아, 전원 수비예요. 네, 좌쪽에 좌측에서 슛! 아! 들어갔나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와! 아, 지금은 네, 어떤 선수일까요? 광민석 선수로 보이고 있는데. 와! 아, 키퍼가 막았다고 봤는데 골대를 맞고 안쪽으로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때리는 다시 보시죠. 네. 자, 일단은 조현동이 빼줬고요. 여기서 아, 광민석 선수가 기어와서 네. 딱 때렸는데 야, 옛날에 이 슛돌이 아시는 분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네. 총알 슛이라고 하죠. 네. 골키퍼가 막았는데도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야. 야, 광민석 선수의 슛이 그만큼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고 결국은 김해찬 골키퍼를 뚫고 빠르게 가야 됩니다. 예, 시간은 다 지났고요. 일단 아, 한 번 정도 더 주네요. 네. 문민서. 야. 문민서 주춤주춤 왼발. 오! 야, 문민서예요. 문민서의 원더골이 나오면서 광주 FC U18 금호고 마지막 기회 결국은 잡아냅니다. 야, 대박이네요. 네. 야, 오늘 이 두 골이 나오는데 둘 다 진짜 멋진 골이 나왔어요. 와, 이 궤적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접으면서 여기서 야, 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김민석 선수가 앞에 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스크린이 걸렸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수비가 이 슈팅을 저지하기에는 이 스크린에 걸리다 보니까 한 발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슈팅 찬스가 났거든요. 아크 정면 뭐 구석으로 감아 때리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문민석 보여줬습니다. 네. 코너킥. 아, 좋아요. 아, 들어갑니다. 다이빙 헤더가 들어가면서 3대 0. 아, 이거는 정말 네. KO급 득점인데요. 와. 자, 김민준 선수의 득점이네요. 교체 투입돼서 김민준이 헤더로 집어넣었습니다. 일단은 궤적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네. 야, 오늘 문민석 킥 감각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야, 59분에 세이브를 했던 김해찬에 의해서 야, 심지를 남겨놨다 이랬다면 이거는 카운터펀치인데요. 네, 김민준의 골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정말 예술